무려 6년째 장수 공시생인 이 남자는 바로 도용식. 뭐가 좀 보여? 그게 보이긴 하는데. 돌 하르방 하나가 보여. 쪼그라든 돌 하르방. 오늘도 그는 꽃보살에게 돈만 뜯긴 신세였고. 아유, 또 뭐, 문제집 살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문제집 수십 건은 샀을 텐데 공무원 시험 붙었나 뭐? 그렇게 자존감마저 바닥을 쳤죠. 나는 루저다. 공무원 시험 준비만 6년째. 그러다 보니 남들한텐 다 있는 것들이 나에겐 없다. 한우에도 등급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등급이 있다. 금수저 태생, 완벽한 투부, 등외 등급. 웬만하면 폐기 처분해야 할 고기. 나는 폐기 처분돼야 마땅한 쓸모없는 등외 등급이다. 한편 비뇨기과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한 여자. 수술하셨어도 3개월간 피하셔야 돼요. 3개월 후에 정원 여기 받아오세요. 아니 그 저기 아직 좀 덜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이어 악질 환자를 한방 먹이는데. 지금 풀로 발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몹시 작네요. 들어가세요. 그녀는 바로 이루다. 상위 1%의 인생을 살고 있었죠. 영양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옷돈 준비하시고요. 하지만 가볍게 보이는 그녀에게도 허점이 있었는데요. 뭐 하는 짓이야? 사과하는 짓? 그거 안 하면 안 한다 또 뭐라 할 거잖아. 사실 루다는 연애가 만족스럽지 못했고. 저녁 사겠다고 해놓고서 그렇게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면 내 입장은 뭐가 돼? 야, 그 피곤해서 잠든 걸 뭐 어떡하냐. 결국 지혁에게 냅다 이별을 통보하는 루다. 우리 그냥 헤어지자. 네가 지금 말하는 헤어져는 빌어라는 뜻이란 걸 내가 알아. 도대체 자긴 뭐가 그렇게 자신 있어? 그러나 지혁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는데. 아니 내가 자신 없을 게 없잖아. 네 인맥들 통틀어서 나보다 잘난 놈 있어? 이에 루다는 어떻게든 그의 길을 꺾고 싶었죠. 자기보다 잘난 남자 있어. 내 첫사랑. 자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기보다 훨씬 잘났던 내 첫사랑. 그날 밤 고깃집에서 알바 중인 용식. 어서오세요. 하필이면 동창회하는 친구들이 들어섰고. 너 도용식 아니냐? 게다가 피할 수도 없는 운명이었는데요. 못 알아볼 뻔했잖아. 이 차를 여기로 오길 참 잘했다. 안 그래도 아까 애들이랑 너 왜 안 보이냐고. 근데 여기서 알바를 하고 있었네. 아이 앞치마 잘 어울리네. 결국 직접 동창들의 고기를 구워주는 용식. 그러지 말고 앉으라니까. 네가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불편해서 그래. 심지어 그의 자존심은 한순간에 뭉개졌죠. 예, 예 손님. 네, 뭐 필요해? 두 시간만? 예? 두 시간만 빌릴게요. 두 시간만. 괜찮아요? 괜찮지. 괜찮죠? 그래, 우리가 불편하다. 그래, 앉아. 당연하게도 화제의 중심은 용식이었고. 그래서 용식이는 뭐 알바만 하고 있는 거야? 시험 준비도 하고 있어. 아니, 너 그거 한 6, 7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 아니냐? 하긴 뭐. 공무원 시험 5급은 어렵다더라. 하지만 이내 비교되는 삶을 자랑하는 태진. 제 옛날에 맨날 반장하고 인기도 진짜 많아. 니들 다 쟤 좋아했지? 나는 그때 뒷공무니도 못 쫓아다녔는데. 그랬던 네가 지금은 여기서 제일 성공한 거 보면 역시 사람이 모르는 거야. 이 상황에 용식은 초라함을 느낄 뿐이었죠. 자 가자. 자, 가자. 잠시 후 용식은 버스가 끊겨 좌절하는데. 용식이는 내 차 타고 가. 괜찮아. 그런데 그때. 야 이거 다 디코냐? 사실 용식에겐 남다른 사연이 있었는데요. 나는 핑크색 오타쿠다. 컬러 테라피에 따르면 사람마다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퍼스널 컬러가 있다고 한다. 나의 퍼스널 컬러는 아주 오래전부터 핑크색이었다. 핑크색에 대한 애착이 본격적으로 심해진 건 두 번째 공무원 시험을 보던 날. 긴장되고 불안하고 위축되던 순간 핑크색 손수건에 얼굴을 묻자마자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졌다. 그렇게 핑크색은 그의 애착 색깔이 된 것이었죠. 그날 이후 불안한 공시생 생활을 버티기 위해 나는 핑크색 물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결국 지금처럼 핑크색 더미에 파묻혀 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정말 왜 사냐? 그 순간 오빠, 오빠 외로워요? 외로워. 외로운 오빠들 이리 와요. 내가 위로해 줄게요. 결국 용식은 결단을 내렸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면 거스르지 않겠다. 비록 아무것도 없는 루저일지언정 나의 신체만큼은 건강하단 걸 증명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어 본능에 지친 심신을 맡겼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러지? 그렇게 용식은 또 한 번 절망하고 말았죠.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꿈일 거라고. 알고 보니 이유는 또 따로 있었는데. 꿈이 아니었고 꽃보살 자식은 용했다. 곧이어 펼쳐지는 오래전의 이야기. 잠깐만. 그런데 그때
오늘 같은 날은 다른 옷 좀 입고 올 수 없었어? 그 당시 용식은 팩폭에 제대로 뼈맞았고 3년 내내 똑같은 옷에 3년 내내 똑같이 공시생이었지 오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남자친구 때문에 내가 내 생일에도 모텔비로 내고 들어와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구질구질해 죽겠다고. 오빠 잠자리마저 별론 거 알아? 오빠 기 살려주려고 좋은 척 연기하는 것도 지쳤어. 좋은 척도 희망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근데 오빠한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결국 그 상처에 큰 치부를 얻게 된 것이었죠. 내 마지막 여자친구였던 그녀의 잔인한 팩트 폭행은 고스란히 나의 트라우마가 됐고 그 후로 난 그 누구 앞에서도 세울 수가 없었다. 다음 날 고민거리를 들고 꽃보살을 찾아간 용식. 네 형발 죽이더라. 이번에도 그는 부적발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부적이나 좀 써봐. 내가 점쟁이지 무슨 마법사요? 형빨로도 그건 안 되냐? 그러자 꽃보살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죠. 비뇨기과나 얼른 가봐요. 아 내가 거길 어떻게 가? 그냥 눈 딱 감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요. 그 길로 용식은 곧장 비뇨기과를 찾아갔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안 서서요. 기본 검사부터 하실게요. 곧바로 검사가 시작됐는데요. 동양, 서양 뭘 좋아하세요? 서양. 편안하게 하시고 여기에 적담아주세요. 못하셨어요? 따라오세요. 조금 뒤 치료대 위에 올라간 용실. 기본검사니까 엎드리세요. 뒤이어 들어오는 의사는 다름 아닌 루다였죠. 담당 의사입니다. 검사 들어갈게요. 10초면 끝납니다. 바지 내리세요. 그렇게 치료는 순식간에 시작됐고 시작하겠습니다. 좀만 참으세요. 어쨌든 용식은 이 순간을 무사히 넘겼는데 검사 끝났습니다. 언제부터 발표 안 되셨죠? 도용. 바로 그때 너 진짜 도용식이야? 그녀다. 내 학창 시절을 핑크빛으로 물들여준 내 첫사랑. 학창 시절 바바리맨을 만났던 루다. 이때 용식이 그녀를 구해줬는데요. 인터넷에 올리려고요. 한번 해봐요.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그 당시 루다는 용식에게 첫눈에 반했고 도영 고 1학년 맞지? 나 혜인 고 1학년 이루다야. 진짜 고마웠어. 그러다 아쉬워하며 돌아가던 그 순간 아픈 보고 걸어야지. 집이 어디야? 맞아 너 바래다 주는 거.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서로의 첫사랑이었죠. 초라한 루저로 전락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 시절 날 꽤나 괜찮은 놈으로 기억하고 있을 첫사랑 그녀 앞에서 네가 진짜 도용식이라고?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 결국 고장난 용식은 일단 도망가 버렸고 네가 진짜 그때 그 도용식이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핸드폰까지 떨어뜨린 용식. 저기요 이거 핸드폰. 왜 저래? 나는 전생에 을사부족 중 한 명이었던 걸까? 나라를 팔아먹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굴욕을. 그날 밤 루다는 루리에게 아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나 오늘 도용식 만났다. 곧 우리 병원에서 환자로. 우정이더라. 어쩌다가? 모르지. 검사도 끝나기 전에 가버렸으니까. 근데 진짜 너무 실망인 거 있지? 그러자 루리는 팩폭으로 그녀를 일깨워줬죠. 용식 오빠 뭐 하는 사람인데? 어? 직업은 몰라. 아니 직업도 모르고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눴는데 도대체 뭐가 실망이라는 거지? 뭐 우정 그것 때문에? 아니 그냥 이렇게 엄청 찌든 고시생 같은 느낌이랄까? 그냥 언니 느낌일 뿐이잖아. 그런 거 보면은 지혁 오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거. 맨날 돈보다 따뜻한 마음이 중요하네 어쩌나 해놓고 결국 언니도 겉모습이 중요한 속물이었어. 아니면은 용식 오빠 어떤 사람인지부터 제대로 알아봐. 실망은 그 다음부터지. 한편 용식은 꽃보살을 찾아갔고 야 엎드려서 간 채로 재회한 게 그게 운명이냐? 그래 나 진짜 웃기긴 하더라. 첫사랑 만나는 상상은 다들 해보셨냐? 그러고는 애절한 진심을 털어놓았는데 오늘 의사 가운 입은 걔를 딱 보는데 걔는 투뿔이더라고. 등 외등급이랑은 같은 불판에 오를 수도 없고 올라서도 안 되는 최고급 투뿔 있잖냐. 그렇게 그는 오늘도 멘탈 털린 하루를 보냈죠. 나 지금 힘 쪽팔린다. 진짜. 다음 날 용식을 찾으러 가는 루다. 내가 생각해도 무모하다 진짜. 아니 동네 하나 딸랑이라서 어떻게 도용식을 찾아. 그 시각 용식은 겨우 잠에서 깼고 아 얘는 왜 전화도 안 받아. 아 맞다 핸드폰 잃어버렸지. 곧이어 초코우유로 대충 해장을 하는 그때
도영식. 도영식 맞지? 안 바쁘면 나랑 브런치 할래? 가자. 타. 결국 루다와 다시 마주 앉게 된 용실.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말도 몇 마디 못 나눴잖아. 나 너 되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살았어? 뭐 남들이랑 똑같지 뭐. 개뻥이다. 남들 발끝도 못 따라가는 주제. 그때 루다는 그가 피하고 싶은 질문을 하는데. 그럼 지금은 뭐하고 지내? 사업해. 조그만 IT 회사 운영하고 있어. 끝내 용식은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아직은 연매출 한 30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50억 넘을 것 같아. 아 진짜? 아유, 그 때문에 몇 달째 지혜도 못하려고 정신이 없네. 바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러자 루다의 태도가 180도 변했죠. 아 너 그럼 여기 사는 게 아니었구나. 아 여기는 사무실. 사무실에서 밤새더니 꼴이 좀 그렇지. 아니. 그러다 용식의 전곡을 콕 찌르는 루다. 실은 어제 나 좀 오해했었어. 너 나이 때 부전 겪는 남자들이 대부분 시민성 부전이거든. 자존감이 좀 떨어져서 생기는. 그래. 너 겉모습만 보면 수년째 시험 못 붙은 공지생 같아. 미안해 미안해. 장난이 좀 심했지. 미안. 그 시각 루리는 우연히 지혁과 마주쳤는데요. 아, 저 언니가 지갑 넣고 갔길래 가져다 주려고요. 그 언니 아직 출근 안 한 것 같은데? 아직도요? 첫사랑이랑 할 얘기가 어지간히 왔나 보네. 지갑 나한테 줘. 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잠시 후 지혁은 그 말이 내심 신경 쓰였는데. 자기보다 잘난 남자 있었다고. 자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기보다 훨씬 잘났던 내 첫사랑. 때마침 울리는 용식의 핸드폰. 편하실 때 찾으러 오세요. 예. 아이, 잘 썼어. 그런데 뭐야 이거 루다 보는데? 첫사랑이랑 할 얘기가 어지간히 왔나 보네. 얼결에 지혁은 핸드폰의 주인을 알게 됐죠. 그럼 이 사람이 루다 첫사랑. 한편 루다에게 철벽을 칠 수밖에 없는 용식. 종종 연락해도 되지? 아니 여자친구가 싫어할 것 같아. 여사친이랑 종종 연락하고 만나는 거 좋아할 여자 없잖아. 여자친구 있었구나. 그래 그럼 만나서 반가웠어. 나도. 밥값이 너무 비쌌어. 아, 됐어 이제 다시 볼 일도 없는데. 곧이어 그는 핸드폰을 찾으러 갔고 하필이면 지혁이 그를 발견했는데요. 핸드폰 찾으러 오셨습니까? 아, 예. 어, 여기요. 아, 예, 예. 그 순간. 저기요. 예. 게다가 정신과 의사인 지혁은 용식을 단번에 파악했죠. 운동화 이쁘네요. 아, 저도 핑크색을 좋아해서. 아, 제이저스. 그날 오후 루다를 떠보는 지혁. 지갑도 없이 어디 갔다가 이렇게 늦게 출근했어? 첫사랑 만났어. 뭐 어땠는데? 그런데 루다는 그가 본 것과는 다른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연매출 50억짜리 IT 회사 대표더라고. 너무 바빠서 자기를 꾸밀 줄도 모르던데 그것조차 연구에 몰두한 천재 공대생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너무 오만하게 굴지 마. 도지혁 씨보다 잘난 남자가 너무 많아. 아, 질려나 봐야겠다. 아, 쟤 어쩌지? 한편 용식은 꽃보살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됐고. 방금 핸드폰 찾아서 가는 중이야. 근데 첫사랑 언니 말고 누구도 안 만났어요? 오늘 오빠 운세 귀인이 있다던데. 오빠 인생을 바꿔줄 귀인. 아 저도 핑크색을 좋아해서. 정신과 의사 하나를 만나기는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인가 보다. 꼭 잡아요 꼭. 어? 곧바로 지역을 다시 찾아가 상담을 받는데. 부전 상담이요. 제가 아무래도 시민성 부전 같아서요. 그 자세한 상태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침에도 안 서고 혼자서도 안 섭니다. 그렇게 지혁은 그의 삶에 대해 알게 됐죠. 우선 첫날이니까 용식 씨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용식 씨가 살아온 얘기. 어릴 때는 유복한 편이었는데 고3 때 아버지가 선 보증이 잘못되면서 집이 어려워졌어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뒤처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공무원 시험 두 번 떨어지고 나서부터 핑크색에 대한 애착이 더 심해졌어요. 그만큼 주눅들고 불안한 순간이 더 늘었다는 거겠죠? 그날 밤 지혁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부전 연계 치료? 응. 이 환자는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나이 31에
아직 취직도 못한 백수에 거기다 부전까지 너무 안쓰럽잖아. 결국 용식이 치료에 협업을 하게 된 두 사람. 뭐 그런 의도라면 좋아. 일은 일이니까. 다음번에 이 환자 진료 시간에 맞춰서 네가 와. 알았어. 다음날 용식은 지혁에게 상담을 받는데. 그동안 제가 그 용식 씨의 치료 프로그램을 좀 짜봤습니다. 아무래도 비뇨기적 치료랑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순간 끝내 용식의 거짓말은 완전히 들통나버렸고. 용식 씨가 살아온 이야기 전부 다 얘기해뒀습니다. 치료 상담하기 편할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IT에서 대표라. 이 상황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용식. 거기다 지혁은 그의 자존심을 한 번 더 짓밟았죠. 왜 그러셨어요? 딴 것도 아니고 부전이잖아요. 하루빨리 고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누가 평생 부전으로 살래 오늘 당장 죽을래 묻는다면 오늘 당장 죽겠다고 말할 만큼 수치스러운데 우선 치료부터 받아. 그 일로 루다는 지혁에게 진심으로 실망했는데요. 환자가 치료를 포기했어. 여의사 앞이라 창피했나 봐. 연기 그만해. 지혁 씨 다 알고 지금 이 상황 세팅한 거잖아. 지혁 씨라면 어떻게든 알아냈겠지.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내 첫사랑의 실체를 알고 황당했겠지. 이루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농락하니. 그날 밤 용식은 멘탈이 나가버렸고. 핑크색에 의지하고 나서야 안정될 수 있었죠. 그렇게 용식에겐 비참함이 몰려왔는데요. 뭐 하나 볼 것 없는 초라한 인생살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볕든 날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저기 지하 10층에 있는 밀실쯤인가 보다. 매일이 초라하고 희망이 없는 인생. 한편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지혁. 내가 아직도 유치하게 밀당하면서 튕기는 걸로 보여? 야, 너 아까 그 남자가 네 첫사랑이라며. 난 그런 사람도 좋아해놓고서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뭔데. 그러자 루다는 용식을 변호하는데. 나 아주 거짓말한 건 아니야. 걔 정말 괜찮은 애였어. 내가 지금까지도 잊지 않았을 만큼. 지혁 씨가 용식이 과거까지 본 거 아니잖아? 사는 게 좀 꼬였고 그래서 잠시 웅크려 있는 것 뿐이야. 치료받으면 달라질 거야. 후전만 고쳐줘도 지금처럼 못나게 살랜 아니라고. 그래서 네가 뭐 그 사람 병 고쳐주기라도 하게? 어, 그럴 거야. 그래서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 거야. 결국 두 사람은 용식을 두고 내기를 하게 됐죠. 오케이 좋아. 한 달 안에 나한테 보여줘봐. 그 남자 진짜 실체가 뭔지. 그럼 내가 거만했던 거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할게. 됐지? 그 길로 병원을 나와 용식을 찾아가는 루다. 그 사이 용식의 좌절감은 극도로 치닫은 상태였고. 등후의 등급은 하루라도 빨리 폐기되는 게 맞다. 거기서 떨어지면 민폐야. 뭐야 너. 곧이어 루다가 그의 모습을 발견했죠. 이 동네에서 제일 초라한 집을 찾았어. 아니나 다를까 네가 옥상으로 올라가더라. 나 초라한 인간 맞아. 하루하루도 버텨봤자 살만한 가치도 없고 희망도 없어. 이어 루다는 용식을 어떻게든 설득하는데요. 그 와중에 부전까지 왔지. 내가 네 초라한 인생을 단숨에 바꿔줄 순 없지만 적어도 거기는 치료해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전 치료받아.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쫓아내줘야 되냐. 나한테 대체 왜 이러냐고. 네가 내 첫사랑이었으니까. 그러다 루다는 지난 추억을 꺼내는데. 너 나 좋아했었잖아. 나도 너 좋아했었고 그 사고만 아니었어도 우리 사귀었을 거야. 2008년 어느 날. 그거 청소년 관련 불가정. 그러니까 안 걸리게 하고 가야지. 두 사람은 썸을 타기 시작했었고. 안녕. 오지마 지켜. 아직 괜찮아. 곧이어 영화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두 사람. 뭐 얘기할래 그러면? 네가 영화 천만 넘으면 내가 네 소원 하나 들어줄게. 무슨 소원? 천만 못 넘기면 너가 내 소원 하나 들어줘. 바로 그때. 사실 둘 사이엔 남모를 사연이 있던 것이었죠. 추격자 관객 수는 507만 명. 그 사고 때문에 덜컥한 아빠가 날 미국으로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린 사귀었을 거야. 소원은 나랑 사귀자는 거였거든. 그렇게 용식에게 진심을 털어놓는 루다. 그만큼 넌 나한테 아쉽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나이민이 거기도 봤고 친구조차 만나기 어려운 형편인 것도 다 알아버렸는데 더 창피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그녀는 용식의 변화를 믿고 있었죠. 너 할 수 있어, 용식아. 너 진짜 멋있는 애였잖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내일 병원으로 와줘. 다음 날 결국 치료를 받기로 결심한 용식. 용식아! 잘 생각했어. 와, 감기 데려왔구나. 그럼 외부 자극이 좀 났을 수도 있겠다. 좀 통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기계장치가 진동하면서 밑을 자극할 거야. 난 널 진료하는 의사하고 우린 지금 치료 중이야? 맞지 마. 수고. 하지만 용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야, 치료 이거 어떤 걸 해주라. 미안해, 나 먼저 갈게 그냥. 나 옷만 갈아입고 같이 가. 어? 기어콜 루다는 용식의 집까지 따라갔죠. 좋아하는 색깔이라. 공주방은 같기도 하고. 냉장고 한번 본다. 그런데 용식의 생활 습관은 엉망인 수준이었고. 너 평소에 뭐 먹고 살아? 이건 또 왜 있어? 너 그냥도 안 사는데 술 먹고 서겠냐? 싹 바꿔야겠어. 음주, 흡연 안 되고 생활 습관도 고칠 필요가 있어. 지금부터는 부지런한 자기 관리가 생명이야. 그렇게 온갖 피드백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루다. 끼는 걸 입으니까 네가. 너 이런 바지 진짜 입으면 안 돼. 스키니지. 샐러드 하루 하나씩. 술도 절대 먹으면 안 돼. 심지어 그녀는 용식의 취향마저 코칭해주는데요. 동양철학, 상류문화, 후끈? 취향은 존중하겠는데 너무 판타지스러운 것보다는 좀 현실적인 게 이입이 쉬워서 효과가 좋거든. 너 혹시 수영복 있니? 수영복? 급기야 용식은 수영장까지 가게 됐고 곧이어 루다의 모습에 꽤나 설렘을 느낀 용식. 하지만 그에게 수영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꽉 끼는 거 입으면 혈액순환에 안 좋다고 했잖아. 아, 다 들어가. 뭐야? 너 왜 이렇게 놀래? 뭐야? 되게 웃겨? 아, 수영 꼭 해야 돼. 아, 나 진짜 수영 못해. 그래서 내가 왔잖아. 어쨌든 용식은 루다에게 수영 강습을 받게 됐죠. 됐다. 어.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다 저질 체력인 용식이 뻗어버린 그 순간. 야, 너 용식이냐? 역시나 태진은 얄밉게 그의 속을 긁기 시작하는데. 여기 센터가 싸지 않을 텐데. 살만한가보다.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할 거 다 하면서 시험 준비는 언제 하려고 그래. 나 같으면은 이런 여유생활도 사치다 싶어서 그냥 1분 1초 공부만 할 것 같은데. 언제 취직하고 언제 여자친구 만들어가지고 언제 결혼하려고 그러냐 너. 바로 그때. 자기야. 누구야? 그렇게 루다는 용식의 여자친구 행세를 했고. 설마 여자친구? 그럼 엄마겠어요? 우와, 안녕하세요. IT 회사 사장이에요.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안 물어봤는데요. 용식이랑 같이 셋이 식사 한번 하실까요? 혹시 주변에 괜찮은 분 있으면. 결국 태진에게 제대로 참교육해줬죠.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제 친구들이 너무 아까워서. 가자 자기. 그 후 아무 말도 못하는 용식이 답답한 루다. 너 바보니? 화도 안 나? 한심한 처진 건 맞으니까. 뭐? 그런 용식의 모습에 루다는 걱정이 깊어졌는데. 오늘 고마웠어. 조심히 들어가고.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아, 옛날에 진짜 멋있는 애였는데. 사실 과거의 용식은 지금과는 180도 달랐죠. 누가 그딴 걸 먹어? 아니, 다들 뭐 아이스크림이나 햄버거 돌리지. 누가 두부김치를 돌리냐고. 써, 가져가. 아이고. 저 3반 반장 김철중인데 내가 알기로는 제 부모님 없이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 아, 할머니! 아, 저 철중이 동네 친구거든요. 우와, 두부김치네? 조금만 먹어봐도 돼요? 방금 축구 뛰고 와가지고 배고파서. 아유, 그려. 그런 애가 어쩌다 저렇게 됐지. 다음 날 용식은 그야말로 개싸움을 보게 됐고. 우리 미미는 하얀데 까만 애가 나왔잖아. 이렇게 혈기왕성한 놈은 진작에 조치를 취했어야지. 혈기왕성한 게 죄야? 우리 준삼이 4살인데 사람으로 치면 30대 초반이야. 30대 초반이 혈기왕성하지 못하면 그게 등이지 그게. 이를 지켜본 용식은 왠지 모르게 기가 죽었죠. 부럽다 준삼이. 이때 루다가 찾아왔는데요. 책임지라고 이 양반아. 여기 웬일이야?
너랑 같이 갈 데가 있어서. 그 길로 용식을 옷가게로 데려가는 루다. 괜찮네. 비율이 괜찮아. 이걸로 가자. 어딜 가길래 이렇게 옷까지 사는 거야. 그러고는 다름 아닌 마사지 숍으로 데려갔는데. 네, 금방 내려오실 거예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곳에는 용식의 트라우마의 원인인 전 여친이 있었죠. 오빠 잠자리마저 별론 거 알아? 뒤이어 루다는 그녀를 겨냥한 말들을 하고. 많이 뭉쳤죠. 네, 많이 뭉치셨네요. 아니 오빠랑 데이트한 다음 날이면 꼭 이런다니까요. 오빠가 밤새 잠을 안 재우거든요. 언니, 그거 자랑이죠? 그런가? 근데 뭐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면서 지치지 않는다는 건 자랑할 만하잖아. 내 친구는 남자친구랑 잠자리 불만족스럽다고 헤어질까 고민이라던데. 그렇게 용식의 길을 세워주기 위해 애쓰는데. 난 그렇게 잠자리 가지고 남친 탓하는 여자들 이해 안 가더라. 그게 어떻게 남자친구만의 잘못이죠? 자기가 바두바두 매력 있는 여자면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못 그러지. 그러나 정작 상처를 돌려줄 생각이 없는 용식.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여기서 일하는 줄은 몰랐어. 새 연애 시작한 거 축하해. 사실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속이 깊었는데요. 희진아, 나 같은 놈 오랫동안 좋아해줘서 고마웠어. 헤어지고 나서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때 네가 내 옆에 없었더라면 나 훨씬 더 빨리 망가졌을 거야. 네가 있어서 그나마 버텼어. 정말 고마워. 그런 용식이 루다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야말로 왜 그랬어? 네 부전의 시작이 저 여자였잖아. 저 여자가 한 말 때문에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여전히 용식은 상대를 진심으로 생각해줬죠. 사랑했던 사람이잖아. 아무리 헤어졌어도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야. 나 위해서 생각해주는 거는 고마운데 오늘은 네가 선을 좀 넘은 것 같다. 그로 인해 루다는 생각이 많아졌고. 내 지난 상처 치우자고 사랑했던 사람한테 다시 상처를 줘? 내가 아직도 유치하게 밀당하면서 튕기는 걸로 보여? 너 그래 보여? 그럴 처지도 아닌데. 곧이어 지혁과 우연히 마주쳤는데요. 지혁 씨, 우리 연애한 1년 반 동안 사랑한 걸까? 누가 그러더라. 내 상처 없애자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내는 게 어딨냐고. 근데 우린 늘 그래왔던 생각이 들어. 내가 한 방 먹었다 싶으면 상대방한테도 한 방 먹이는 자존심성. 그러면서 지혁 씨한테 상처 입은 적 많아. 근데 그게 과연 사랑이었을까? 시간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9년 전. 그 당시 루다가 다친 지혁에게 다가왔고. 아파요? 골절 같은데. 잠깐만요. 이렇게 좀 잡고 있어볼래요? 그 후 두 사람은 친구 사이가 됐는데요. 뭐, 의대생이에요? 네, 본과 1학년이요. 의대생이니까 안심해도 돼요. 왜요? 나한테 반했어요? 아님 말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루다가 남친과 헤어진 날. 야, 벌써 3시간째야. 또 스트레스 많을 때 이게 짱이야. 너 그렇게 자기 몸 혹사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고 미련한 짓이야. 사실 두 사람 사이에도 설레는 순간이 있었는데. 차라리 좀 더 가치 있는 일로 시련의 아픔을 극복해보는 건 어때? 나랑 사귈래? 하지만 지금은 서로 상처만 주는 사이가 돼 있었죠. 나 위해서 생각해주는 거는 고마운데 오늘은 네가 선을 좀 넘은 것 같다. 도용식은 도용식이네. 다음날 춘심이의 괴력을 보게 된 용식. 아이고, 너희들이 다 춘삼이 자식들이구나. 아니 뭘 먹어서 키웠길래 내가 이렇게 힘이 좋아? 그때 춘심이는 그를 갑자기 비웃는데.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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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보니 그야말로 개꿈이었죠. 야, 너도 무시다 꿈이라니. 아, 무시무시 꿈이었어. 조금 뒤 루다는 용식을 찾아왔고. 아침부터 우리 동네는 웬일이야? 넌 꼭 그렇게 본론부터 물어봐야겠냐? 이어 용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데. 어젠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나도 예민하게 불었지 뭐. 그럼 나한테 치료 계속 받을 거지? 어제처럼 무례한 방식은 아닐 거야. 그러자 루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용식. 이루다, 고맙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아무리 인연 있는 동창이었다고 해도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
다행히도 그는 치료를 계속 받기로 했죠. 나도 노력 많이 해볼게. 네 배려가 헛되지 않도록. 그날 오후 오늘도 출근이 늦네. 원장은 루다에게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데, 너 요즘 부전 환자한테 꽂혀있는 거 그거 지혁이랑 내기한 것 때문이라며? 신경 끄시죠? 부전의 직방인 치료제는 딱 한 가지라니까. 새 여자. 잠깐만, 만났잖아. 이유. 네? 네가 그 환자 첫사랑이었다며. 보통 남자들한테 첫사랑에 대한 로망은 이게 영원한데 말이지. 생각해보니 왠지 자존심이 상한 루다. 왜 도영씨는 나를 만나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생각할수록 자존심 상하네. 진짜 그 방법이라도 써야 되나? 결국 그녀는 직접 시험해보기로 하는데요. 전등이 나왔다고? 여기 올라가면 돼. 곧이어 루다는 유혹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고, 촛불 켜놓으니까 너무 덥다. 내가 좀 잡아줄까? 결정적인 한 방에 용식의 병은 단번에 치료됐죠. 왜 그래? 나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이 방법이 바로 루다가 생각한 계획이었는데. 제가 좀 잡아줄까? 다 됐어. 그런데 눈치 없이 전등을 손쉽게 고치는 용식. 넌 뭘 그렇게 빨리 고치냐? 군대에 있을 때 정비병이었거든. 수고했다. 바로 그때. 잠깐. 그러다 갑작스레 우픈 상황이 벌어졌죠. 일단 알았으니까 이거 좀 놔. 조대. 아! 가만히 있어봐봐. 내가 이거 어떻게 풀어볼게. 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 아, 야, 내 방 가자. 내 방 가서 풀어. 하나, 둘, 하나, 둘. 잠시 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나 진짜 식겁했어. 하마터면 머리 다 자를 뻔했잖아. 나 단발 얼마나 안 어울리는지 알지? 어울린다니까. 마틸다 같지. 사실 루다는 갑자기 미국에 가게 됐었고. 미국 가는 거야? 응. 머리 왜 이래? 아빠가 화나서 잘라버렸어. 우리 사고 난 날 그날 추격자 본 거 들켰어. 나 죄악 낚았지. 마틸다 같아. 영화 레옹에 나오는 마틸다. 나 미국 가서도 연락할게. 꼭 연락해야 된다. 그렇게 둘의 관계는 끝이 나게 된 것이었죠. 그러고 나서 연락하려고 했는데 메일 주소가 적힌 노트를 잃어버렸어. 그 후엔 뭐 사느라 바빠서. 그래도 이따금씩 궁금하긴 했었어. 넌 어떻게 변했을까? 어떤 사람이 됐을까? 많이 실망했겠네. 좀 실망하긴 했는데 여전히 멋진 데가 있더라. 어제 너 보면서 도용식 여전하네 싶었다고.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쉽지 않은 일이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받은 상처가 먼저잖아. 멋있었어. 이후 용식은 루다의 한마디가 계속해서 맴돌았고. 멋있었어. 한 말이 있지. 그리고 루다 역시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는데요. 새지. 다음날 어쩌다 루다는 사고가 날 뻔하고. 그때 몸을 날려 루다를 구해내는 지혁. 괜찮아 루다야? 일어나자. 지혁씨 괜찮아? 결국 두 사람은 병원까지 오게 됐는데요. 금간 정도가 심하진 않아서 3주 정도만 깁스하면 됩니다. 큰일 날 뻔했어. 너 얼마나 놀랐지 알아? 이래서 내가 너 안 좋아해? 곧이어 지혁은 루다에게 진심을 전했죠. 루다야, 네가 비뇨기과를 선택했을 때 선배들이 다 널 말렸었어. 그때 네가 그러더라. 남들이 다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나까지 안 가야 되냐고. 참 멋있고 좋았었어. 그 나한테 없는 모습이었거든. 어쩌면 뭔가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는지도 몰라. 그러다 루다에게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지혁. 네가 그랬었지. 우리 연애가 사랑이었냐고. 나도 우리의 지난 시간이 참 아쉽고 후회가 돼.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한편 용식은 루다의 말에 큰 결단을 내렸고.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깔끔하고 호감이 갈만한 느낌. 확 달라진 스타일로 조금이나마 자존감을 회복했는데요. 같은 시각 못다한 대화를 이어가는 두 사람. 그 사람 진료 이제 장 선배한테 넘기자. 네가 그 사람 좀 못 고친다고 해도 난 너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 앞으로는 자존심으로 내기 같은 거 하지 말자니까. 첫사랑이라서 신경 쓰여?
옛날이면 모를까 최근 그런 애랑 내가 무슨. 그런데 용식이 우연히 이 모든 대화를 듣게 됐고. 그랬던 거구나. 두 사람 내기에 내가. 용식아 그게 아니고. 결국 그의 다짐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너 할 수 있어 용식아. 내가 도와줄게. 한편 내뱉은 말에 뒤늦게 후회를 하는 루다. 똑같이. 그러는 사이 용식은 큰 상처를 받았는데. 혹시 첫사랑이라서 신경 쓰여? 옛날이면 모를까 최근 그런 애랑 내가 무슨.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호감이 갈 만한 느낌. 결국 그에겐 한 줄기 희망마저 사라져버렸고. 분노에 찬 용식은 곧장 루다를 찾아갔는데요. 너, 네가 나 치료할 수 있다지? 그렇게 루다를 향해 울부짖는 용식. 네가 나 고칠 수 있다며? 나 망가지는 걸 못 보겠다며? 야, 너 이런 병신한테 내가 싫어 죽겠으니까 고쳐달라고 제발! 그리고 이내 체념한 듯 돌아섰죠. 이후 루다는 용식이 꽤나 신경 쓰였는데. 내가 고쳐주고 싶어. 지혁 씨 도움이 필요해. 게다가 지혁과의 관계는 뒷전이었는데요. 그럼 우리 문제는? 용식이 상처부터 치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자. 다음 날 이런 상황에도 용식은 병을 고쳐야만 했고. 그냥 의사한테 치료받으러 가는 거야. 그것뿐이야. 하는 수 없이 다시 치료를 받으러 간 용식. 앞으로의 치료 계획 정확하게 듣고 싶어. 당연하게도 그는 합동진료를 거부하는데. 너랑 두 선생님이랑 합동진료를 하겠다고? 하지만 루다는 어떻게든 그를 설득해야 했고. 이 분야에서 지혁 씨 꽤 저명한 의사야. 확실히 도움 될 거야. 그거 분명해. 난 싫어. 너 정말 바뀌고 싶은 거 맞니? 정말 달라지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쓸데없는 자존심 같은 거에 집착하지 마. 결국 용식은 두 사람에게 치료를 받게 됐죠. 치료에 앞서 선행돼야 될 치료는 강박증. 그 핑크색에 대한 강박부터 없애야 된다는 게 내 소견입니다. 그렇게 9년 전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용식. 처음으로 핑크색에 의지했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죠? 루다가 보여요.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영화를 다 보고 루다랑 집에 가고 있어요. 건물에서 유리창이 떨어져요. 그 당시 그는 루다 대신 유리창을 막아섰는데. 그 일로 핑크색의 안정감을 느끼게 된 것이었죠. 눈을 뜨니까 온통 핑크색만 보여요. 그리고 루다 심장 소리가 들려요. 다음 날 루다는 죄책감에 휩싸였고. 용식 오빠가 자기 두고 내 계약을 다 알았단 말이야? 그러자 루리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조언해주는데요. 우선 언니 사과 안 했지. 받은 상처 완전히 없앨 순 없어도 약은 발라줄 수 있는 거야.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뒤이어 루다는 용식을 찾아갔는데. 용식아! 놀랍게도 용식은 이미 스스로 노력하고 있었죠. 그날 밤 기다리고 있던 루다를 만난 용식. 용식아. 뒤늦게 루다는 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데. 미안해. 너 두고 내기한 거. 나 때문에 핑크색에 대한 강박을 갖게 된 것도. 그리고 안 좋은 소리 듣게 한 것. 정말 미안해. 이제 용식은 더 이상 그녀와 할 말이 없었고. 알겠어. 그럼에도 루다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불안한 순간에 핑크색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지. 다음 날 아침부터 용식을 찾아온 루다. 옷부터 좀 벗어줘야겠어. 곧바로 용식에게서 핑크색을 모두 벗겨버렸고. 그렇게 강박증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오늘 하루 동안 핑크색 없이 불안한 순간을 견뎌내보는 인지 행동치료야. 하지만 용식은 금방 불안함을 느꼈는데. 서른 넘어서 취준생은 할 짓이 아니긴 해. 그러나 루다는 그에게 철저히 단호했고. 선수관이라도 줘. 선수관은 절대 줄 수 없어. 도서관에서 기죽어 있는 용식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서울대가 뭐 저렇게 맷조라.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여기 저희 자리거든요. 그날 밤. 어서 오십시오. 이쪽. 이곳에 하필이면 용식의 엄마가 들어섰고. 혹시 내일 뭐요? 바빠요. 공부하느라. 용식은 이 상황만은 버틸 수 없었는데요. 야, 너 진짜 왜 그러는데? 용식이가 서울 살지 않아? 에이, 요 근처 사는데 공부하느라 바쁘대서 얘기 아니었어? 나는 언제까지 공부만 할 거야? 취직을 안 한단가? 결국 용식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죠. 아들 놈이랑 하나 있는 것이 영 구실을 못하니 이렇게 죽인 겁나 내고 다니 못한데 그거 거둘 수라 있으라고 그랬어. 그게 말이야. 용식아, 괜찮아? 그러자 용식을 애써 안심시키는 루다. 얘가 도대체 어디를 간 프로토크야? 이 친구 이번 달 월급 제가 드리겠습니다. 월급을요? 예, 예. 곧이어 그녀는 용식의 엄마에게 다가갔고. 저 루다예요. 용식이 고등학교 때 친구. 아, 그 루다요? 저희 병원이 이 근처거든요. 의사요? 아, 네. 게다가 엄마의 길을 잔뜩 세워줬는데요. 사실 용식이가 제 첫사랑이거든요. 착하고 따뜻하고 속 깊고 요즘 그런 남자 찾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용식은 간신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죠. 어머니 어머니 공기 좀 드세요. 죽성하신 고유가 테스트요. 조금 뒤 루다에게 진심을 전하는 용식. 오늘 고마웠어. 모자란 내가 못한 일을 네가 대신해줬네. 그 순간 라면 먹고 갈래. 뒤이어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라면에 우유 넣어서 끓여봤어? 그러면 까르보나라 맛나는. 결국 라면을 세 번이나 끓여 먹은 두 사람. 아주 조금 느꼈어. 야, 안 돼. 못 먹어. 그 결과 구두는 몸무게를 버티지 못했죠. 아! 택시도 잘 안 잡히는데. 아, 어떡하지 여기. 어쩌다 보니 용식은 루다를 업게 됐는데요. 나 무거운데. 힘들지? 이런 환자는 여자도 못 오는 줄 아냐. 그렇게 루다는 용식을 진심으로 응원해줬죠. 너 금방 나을 수 있어. 주치가 누군데. 알아. 곧이어 용식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루다. 택시 왔어. 나 도용식. 나 업과 안 힘들었어? 어, 안 힘들었다니까. 그런 용식에 그녀는 왠지 설렘을 느꼈는데요. 다음날 최면 치료는 다시 진행됐고. 자, 최근 가장 불안하고 두려웠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엄마가 욕을 먹고 있어요. 나 때문에. 또 핑크색을 찾나요? 그런데 온통 루다에 대해서만 늘어놓는 용식. 루다가 안아줘요. 토닥토닥 해줘요. 느낌이 어때요? 이상하게 편안해져요. 이상하게 좋아요. 그 모습에 지혁은 불안감을 느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좋아요. 루다가. 뒤이어 지혁은 루다에게 조언을 해주고. 아까 저 사람이 최면 상태에서 한 말 신경 쓰여? 갈 마음도 없으면서 헷갈리게 하지 마. 그거 저 사람한테 못할 짓이야. 그러고는 루다와 저녁 약속을 잡았는데요. 이따 저녁 같이 먹자. 내 생일이야 오늘. 같이 꼭 밥 먹자. 한편 용식의 동네에는 중범죄가 일어났는데. 현재 범인은 여성과 함께 CCTV가 없는 골목으로 사라진 상태며 여성은 핑크색 액세서리가 달린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핑크색을 좋아하는 용식의 모습은 오해받기에 충분했죠. 경찰입니다. 네? 아, 예. 수상하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가방 좀 잠깐 보여주시죠. 그런데 용식은 이미 사람들의 편견을 겪은 상태였고. 허쉬. 야, 이거 다 네 거냐? 가봐. 결국 잘못한 게 없는데도 도망치고 마는 용식. 그날 밤 지혁은 루다의 취향에 맞는 데이트를 하는데요. 아, 우리 라면부터 끓일까? 야, 안 돼. 못 먹어. 안 돼. 아, 빨리 앉아. 그 사이 용식의 집 앞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나는 것 같고. 이 집 총각은 집에
말도 못하게 했다니까. 게다가 동네 주민들은 용식을 완전히 몰아세우는데 무슨 남자가 말이야, 어? 막 분홍색으로 칠감을 누르고 다니고, 아유 도착증이 아닌가 싶네, 도착증. 그렇게 용식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 시각 그야말로 한강라면을 먹는 두 사람. 좀 불었나? 금방 해줄게. 바로 그때 이 상황에 루다는 어떻게든 용식에게 가야만 했죠. 걔 혼자 두면 안 돼.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나 깁스했어. 그래도 갈 거니? 결국 지역을 뒤로 한 채 용식에게 가는 루다. 미안해. 그러는 사이 용식은 루다의 말을 떠올렸고 빨리 안 일어나? 너 진짜 한심하든 말든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남이 뭐라고 그런 말을 해. 쫄긴 왜 쫄아.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용기를 내보기로 결심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난 너 믿어. 마침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용식. 안에 여자가 있어. 게다가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혔죠. 제가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남자도 핑크색을 이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 직장 없는 거 맞아요. 돈 없어서 월세 몇 번 밀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납치범으로 오해받을 만한 이유가 되나요? 그럼 도망은 왜 갔고 집에선 왜 안 나왔어? 무서워서요. 다들 이럴까 봐. 결국 용식은 스스로 누명을 벗겨냈는데요. 그 납치범 검거됐답니다. 아, 확실해? 예. 곧이어 루다를 보자마자 안도감을 느낀 용식. 용식아, 가자. 사실 그는 무언가 해냈다는 생각에 뿌듯했고 히어로가 된 것 같은 기분이야. 사람들 앞에서 오랜만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봤고 나한테 씌어진 오해랑 누명을 내 스스로 벗겼어. 히어로는 좀 거창하다. 미인을 구한 것도 아닌데. 나아가 루다는 그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데 너 미인도 구했어. 맨몸으로 유리창을 받아내고 그렇게 나부터 구해줬었어. 늘 잘했어. 멋있었어. 그러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됐죠. 그때 지역에게서 전화가 왔고 결국 용식은 포기를 해버리고 마는데 또 뭐? 못하겠어. 뭐가? 미안해. 게다가 루다를 혼자 둔 채 나가버렸죠. 너 왜 그러는데? 네가 이러고 하면 내가 뭐가 되니? 안 서서 안 선다고. 뭐? 그렇게 용식은 현실 자각만 할 뿐이었는데요. 잠시 잊고 있었다. 웅크려 있다가 잠깐 일어선 것일 뿐 나는 여전히 등 외 등급이라는 사실을. 조금 뒤 집에 온 용식은 지역에 연락을 받고 기어이 의외의 만남을 하게 된 두 사람. 안주를 너무 센스 없이 시켰죠. 이거 30년 산 먹으면서 아 진짜 안 어울린다. 그리고 니네 지역은 용식에게 경고를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울림이라는 게 있어야 동식 씨. 루다는 의대 시절부터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굉장히 강했던 친구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주는 호의를 사랑이랑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처지를 잘 아는 용식에겐 1도 타격이 없었죠. 루다한테 누가 어울리는지 어떤 것이 루다를 위하는 건지 잘 알아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게다가 용식을 향한 시선들은 너무나 가혹했는데요. 납치범 아니어도 오타쿠는 극혐. 저 남자 장래희망이 공주인 듯?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용식을 찾아온 루다. 이거 스모키 아니고 다크서클이야. 어제 내가 한숨도 못 잤거든. 이어 그녀는 용식에게 서러움을 쏟아내는데 네가 날 보고 반응하지 않은 건 자존심이 상하지만 넘어가자고. 아직 완치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상황에 그러고 가는 건 진짜 아니지. 그러자 겁났어. 어제 우리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을 뻔했잖아. 여전히 루다는 용식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고 너랑 내가 어울리니? 뭐? 너한테 받는 부전 치료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너한테는 내가 아니라 도지어 그 사람이 어울려. 미안해. 그래 알았어. 어제는 내가 분위기에 취해서 실수한 걸로 치자. 잘 있어라. 결국 용식에게 제대로 차이고 돌아가는 길. 나쁜 새끼. 그때 지혁에게서 전화가 오는데요. 이내 지혁은 9년 전의 추억을 꺼냈고 저기 기억나? 그때 나 너한테 반했었어. 오늘따라 왜 이래? 루다에게 온몸으로 진심을 표현했죠. 더 이상 비겁해지고 싶지 않아서 좀 쪽팔리고 유치하지만 단 1%의 포장도 없는 내 진심이야. 나 네가 도용식 씨한테 흔들리는 것 같아서 질투나. 지혁 씨. 네가 그 사람하고 있을 때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싫어. 나도 널 즐겁게 해주고 싶은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대신 난 머리 좋은 거 알지? 내가 열심히 배워볼게. 이거 프로포즈야. 그때 용식의 말이 떠오른 루다. 너한테는 내가 아니라 도지어 그 사람이 어울려. 끝내 그녀는 지혁의 고백을 받아줬는데요. 좋아. 한편 용식은 제대로 마음먹었는데 난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면 돼. 다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야. 그렇게 공무원 준비를 다시 시작한 용식. 며칠 후 그는 긴장 끝에 겨우 시험을 마쳤고 그 결과 그토록 원하던 필기 시험에 합격했죠. 야 너무 좋아서 머리가 어떻게 된다 그래. 이후 본격적으로 면접 준비를 시작하는 용식. 비율이 워낙 좋으셔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사실 그가 고개를 든 모든 순간엔 루다가 함께였죠. 비율이 괜찮아. 서울대가 뭐 저렇게 몇 조라.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제자리인데요. 하나 둘. 오 잘하는데. 50. 그런데 그의 집 앞에 놓여있는 의문의 상자. 뭐지? 같은 시각 루다는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니, 축하는 해주는 건데. 근데요. 이제 도영식 환자 아예 안 오는 거예요? 어제 물리치료실 대청소하다가 도영식 환자 손수건 주웠는데. 본인이 직접 찾으러 오라고 하세요. 아니면 뭐 택배 보내시던가. 한편 용식이 선물에 궁금해하고 있는 그때. 네? 병원에 핑크색 손수건을 놓고 가셔서요. 그렇게 그는 오랜만에 병원으로 향했고 때마침 밖에 나와있던 루더와 마주하게 됐는데 손수건 찾으러 왔구나. 공무원 2차 시험 합격했어요. 아직 면접은 남았지만 생각해보니까 네 덕분인 것 같아서. 루더야! 그 순간 오랜만입니다 도영식 씨. 그럼 손수건 찾고 가라. 가자 지혁 씨. 씁쓸하게도 용식은 둘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됐죠. 그 사람 진짜 결혼할까요? 천년만년 연애만 하겠어요? 진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결혼하는구나. 그 시각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있는 두 사람. 루다야? 그날 밤 용식은 의문의 선물을 또 받았는데요. 뭐지? 근데 도대체 누가 이걸 보내는 거지? 며칠 후 역경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용식은 면접에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늘어놓고 저는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납치범으로 오해를 받아서 경찰까지 출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억울하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제가 용기를 내서 제 결백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 한계를 깼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게 됐던 원동력이 뭐였는데요? 한 사람이요. 그렇게 면접을 잘 마치고 나왔는데 역사적인 큰일도 치렀는데 축하는 해줘야지. 자. 하지만 울적한 마음은 왠지 가시지 않았죠. 면접도 잘 끝내놨고 표정이 왜 그러실까? 아니야. 뭐 음악 같은 거 없어? 어? 다른 거. 아주 정점을 찍는구나, 정점을. 잠시 후 용식에게 조언을 건네는 꽃보살. 그렇게 내도록 죽생을 하고 있을 거면 차라리 언니 찾아가요. 결혼했던 여자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언니 마음을 흔들어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빠 감정에 한 번쯤은 솔직해져 보라는 거지. 그날 밤 결국 용식은 결단을 내렸고 긴장하지 말고 자. 그렇게 루리를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바로 그때 용식 오빠, 아, 큰일 났어요. 지금 언니가 의식이 없대요.
그 길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는 용씨. 너 멜로 영화 볼 때 남자 주인공이 다른 남자한테 여자 주인공 보내주는 거 멋있어 보였지? 현실에선 그거 찌질한 주접이라고. 그런데도 기어이 그 주접 떨 거야? 다행히도 루다는 의식을 차린 상태였고. 우리 언니 어떻게 됐어요? 의식이 없다뇨? 잠시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이제 되찾았어. 사실 뇌진탕의 이유는 반지 때문이었죠. 적당히 찾다가 없으면 포기를 해야지. 반지 찾겠다고 물에 이거 이깟 거 좀 잃어버리면 어때서. 잃어버리면 안 되지. 우리한텐 소중한 반지잖아. 못 찾아서 속상하다. 내가 이거 새로 하나 사줄게. 다른 반지는 의미 없잖아. 잠시 후 어디론가 향하는 용씨. 저만 하면 다행이다.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수영장이었고 여느 때처럼 이곳에서 불안감을 느꼈는데요. 너무 깊어. 우리한텐 소중한 반지잖아. 하지만 어쩐 일인지 기어코 도전을 하는 용씨. 게다가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조금씩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었죠. 그때 용식의 눈에 들어온 루다의 반지. 결국 그는 루다가 애타게 찾던 반지를 찾아냈는데요. 그럼에도 루다에게 말을 걸진 못했죠. 잠시 후 집에 가던 용식은 수상함을 느꼈고 그렇게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쫓기는 거야? 바로 그때 용식이요. 알고 보니 그동안 선물을 보냈던 사람이었고. 안녕하세요. 저는 형 팬 김초롱이라고 하는데요. 선물만 보내다가 오늘은 직접 형 보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길텐 형 오타쿠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형이 SNS에서 납치범으로 오해받았던 영상 보고 당당하게 남자는 핑크색 좋아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 형 모습 보고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거 포기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놀랍게도 용식은 누군가의 히어로가 돼 있었죠. 저 그래서 고민 끝에 휴학하고 퀼트 학원 다니기로 했어요. 형 덕분에 용기 된 거예요. 아, 이거는 제 인생을 바꿔준 히어로한테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후 용식은 생각이 많아졌는데 제 인생을 바꿔준 히어로한테 드리는 선물이에요. 왜 마음이 왜 이러지? 그때 루다와의 대화가 생각난 용식. 넌 도용식이 불쌍하지도 않아? 남들은 다 뭐라고 해도 넌 널 예뻐해줘야지. 그제야 그는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죠. 그러네. 쭈그러들기만 했네. 내가 뭐 어때서 어디가 만났는데. 다음날 결국 용식은 지역을 찾아갔고 저기 제가 지금부터요 도지혁 씨한테는 좀 무례할 수 있는 얘기를 할 건데요. 그리고는 지역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지난번에 도지혁 씨가 그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울림이라는 게 있다고. 근데 마음 먹기에 따라 달린 것 같거든요. 상대도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감히 말도 못 꺼냈는데요. 저 루다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저 루다 만날 겁니다. 슈팅하기 전에 골키퍼한테 예고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기치 못한 말을 하는 지혁. 그럴 필요 없는데 더 이상 골키퍼가 아니거든요. 저 퇴장당했어요. 예. 사실 루다는 그의 프로포즈를 받지 않았었고 이거 프로포즈야. 좋아.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거였어, 지혁 씨. 그래서 지금 너무 고맙고 감동스러운데 근데 나 이거 못 받아. 이젠 내가 지혁 씨를 온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게 됐거든. 예상은 했었어. 이제 그 친구한테 가는 거야? 아니, 기다리려고. 용식이 스스로 용기 내서 나한테 와줄 때까지. 사직을 한 것은 개인 병원을 개업하기 위해서였으며 앞으로 한 건물에서 계속 마주칠 텐데 나 마음 아파서 어쩌지? 나 장 선배네 병원 그만둘 거야. 개업하려고. 게다가 사람들은 용식과 루다의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그만큼 연애했으면 충분하죠. 진짜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또한 인테리어는 신혼집이 아닌 개인 병원을 위한 것이었고 루다야? 어? 너 아까 도용식 씨 때문에 신경 써서 그렇지? 어. 저 물리치료실로 좀 가보자. 알고 보니 반지는 커플링이 아니었는데요. 반지? 이거 우리 학회 반지인데 장원장 선배 손에도 있었는데 못 봤나 봐요. 근데 너 여기서 나간다고 학회도 나가는 거 아니지? 우리 학회에 끈끈한 정이 있는데. 한편 수영장 CCTV를 보게 된 루다. 수영도 못하는 게 물도 무서워하면서 여기 좀 멈춰주세요. 이제서야 그녀는 용식의 행동이 이해가 됐는데요. 뭐야? 너 왜 이렇게 놀래? 운동을 한참 안 해가지고. 도용식 진짜. 그 사이 모든 걸 알게 된 용식은 루다를 애타게 찾는데
그렇게 루다에게 처음으로 먼저 마음을 표현했죠. 내가 큰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해. 그때 한강 그 장소에서 기다릴게. 그날 밤 약속 장소에서 만난 두 사람. 뭐해? 여기까지 불러놓고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곧이어 용식은 루다에게 온 마음으로 진심을 고백했고, 네가 나갖고 도선생이랑 자존심 싸움 한다는 거 알았을 때 화났었어. 그건 내가 너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 그때 두 사람에게 다시금 떠오른 첫사랑의 감정. 그때부터 쭉 너를 좋아했어. 좋아해, 이루다. 그동안 매일 네가 보고 싶어 죽을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좀 괜찮은 인간이더라. 어쩌면 나도 너랑 잘 어울릴 수 있는.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죠. 그로부터 1년 후. 그로부터 얼마 후 나는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불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그 뒤로 나를 받아주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 이제 용식은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았고. 용식이 너도 취직했다면 그 회사 월급이 좀 괜찮아?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한 200점 안 돼? 알바를 해도 요즘 그 정도는 벌리지 않을까?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여자친구가 있어도 버림받는 게 한순간이에요. 알았다, 따라줘. 용식아 축하한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는데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나는 여전히 30점밖에 안 되는 초라한 인생일지도 모른다. 여전히 반지하에 살며 여전히 카드빚에 허덕이며 산다. 그러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30점짜리 인생에도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됐다는 것. 30점짜리 나의 인생에는 돈 걱정 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말 없이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동네 친구도 있으며. 어느새 취향까지 찰떡인 두 사람. 이제는 집착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취향에 라면에다가 조개 넣으면 완전 시원하다. 짠! 나의 소중한 짝꿍,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 마침내 용식은 모든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됐죠. 아, 모두가 궁금해할 그것. 그것에 대해 말해주자면 나는 아주 아주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남자다. 고개 숙인 6년째 장수고시생 용식이 첫사랑 루다를 비뇨기과 주치의로 제외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코미디 드라마 You Raise Me Up은 과감한 소재로 청년층의 현실을 반영해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작품입니다. 편집에 다담지 못한 용식이 자신감을 되찾는 과정의 풀버전은 현재 웨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You Raise Me Up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을 통해 더욱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를 만나보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You Raise Me Up이었습니다.